자, 이제 어느덧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. 이제 갓 텍사스로 이주한 텍사스 새내기의 또 도전입니다. 세미안교회 이 에스더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에스더님 텍사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? 빠져 있는 거니까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텍사스에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. 정말 새내기인데요? 정말 새내기입니다. 어때 오셨어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아니, 어디서 오셨어요? 이전에 살던 곳은 LA에서 왔어요. 야,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네. 그 100도 막 110도 될 때 오셔가지고 지금 네, 몇 달 네. 지내고 계신 거네요. 네, 그래도 맞아요.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이제는 좀 괜찮아요.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. 텍사스 어떤가요? 뭐 너무 더울 때 오긴 했습니다만 원래 네.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습니다. 네. 아, 원래 네. 이렇게 덥진 않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올해 또 유달리. 네. 어떠세요, 텍사스? 네,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날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특별히 더욱 더 이제 캘리포니아보다는 더 이렇게 기독교 기반의 주인 네. 것 같아서 달코라 웹사이트 가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렇게 엄청 크게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런 면들 때문에 사실 텍사스 이사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, 그렇죠? 네. 네. 제가 듣기로 신한나의 블레싱 방송 이렇게 네. 오며 가며 몇 번 들으셨는데 네. 참 좋았다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신한나 DJ가 여기 앞에 같이 있는데 감사합니다. 어떤 게 기억이 남으세요? 어떤 부분이 어떤 게 좋으셨어요? 네, 너무 앞에 두고 좀 아직 뭐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. 그러게요. 네.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, 라디오를. 그런데 그 달코라 웹사이트에 보면 다시 듣기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가장 최근 거를 눌러보려고 들어갔는데 제목부터가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거의 그때가 온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2살, 1살인데 네, 밖에도 못 나가고 이제 남편은 많이 바쁜 네. 관계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 저에게 꼭 되게 필요했던 말씀을 전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. 우리 에스더님께 네. 신한나의 블레싱 네.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네. 매일 아침 아침 뉴스도 PR을 네. 이렇게 자기 PR을 하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아니 네. 오늘 선곡하신 찬양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. 이 찬양이 사실은 네. 지난주에 또 다른 참가자가 네. 불렀던 또 인기 찬양이더라고요. 네. 네. 이 찬양 특별히 선곡한 이유가 있나요? 네. 요즘에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잘 담겨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는데 가사의 내용처럼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제 모든 삶 가운데 그곳에 항상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 그리고 네.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아 그래. 그 네. 아까 2살, 1살 아이들 네네. 얘기하셨는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, 요즘에? 요즘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. 너무 어리니까. 네. 네.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더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네. 그 면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, 텍사스에서 또 새로운 이제 그러면은 가족이 이제 네. 네 명인 거네요, 그렇죠? 네, 우리 네네. 가족이 함께 텍사스 삶을 꾸려가게 될 텐데 네. 이 시간에 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. 또 기록이 남잖아요, 아까 얘기한 것처럼. 그러니까 아이들 네. 남편
분하고 자녀들에게 네. 뭐 짤막하게 뭐 네. 영상 편지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런가요? 뭐 한마디 네, 여기 카메라 보고 네, 한마디만 좀 네. 부탁드릴게요. 남편 보고 있지? 캘리포니아에서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의지하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학교 시작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엄마가 체력이 약해서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하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우리 같이 지내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. 사랑이. 네. 자, 오늘 준비하신 찬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. 네. 준비하셨는데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우리 네. 이 에스더님이 네. 부르는 찬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. 같이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
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.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. 아멘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.